예, 국회에서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상정은 됐지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검법 자체가 검찰 수사를 압박할 가능성은 큽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진정성이 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안 되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장동 사건 전체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특검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수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물타기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부정적 입장을 냈습니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정의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쌍특검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